좀 그 은정이는 뭐 이걸 책을 많이 보면서 뭐 가면 네. 어떤 느낌이겠다고? 사실 뭐. 가기 전에 출연을 결심했을 때는 너무 가고 싶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벌레라든지 자는 거 먹는 거라든지 한 번도 저는 캠프 같은 것도 안 해봤거든요. 아 진짜? 캠핑도 안 해봤고 밖에서 자본 적이 없어서 밖에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번에 자보면 되겠네. 그리고 담이 형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보다도 어떻게 보면 운동은 더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부터 이미지가요 뭐 실제로는 많이 했네. 진짜요? 네. 아니야 이러고 싸움 막... 잘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아, 싸움 잘한다고. 싸움 잘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아 싸움 잘한다. 맞아. 요새 그렇게 싸움. 아 제가요? 여자한테 그리고... 최고의 찬사죠. 싸움 잘한다. 말이 좀 떠섰어요? 우리 팔공 잘한다. 탈탈아. 짐들이 다 늘어져 끼운 진지 같아요. 정글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 아 멋있다. 여기 빈 공간이 이제 채워질 공간. 여기 부부 침실? 네. 여기는 뭐야? 이제 앉아서 차 마시고 컴퓨터 뭐 하고 그래요. 아직도 사용하라고 그래요. 은정 씨 한잔 하실래요? 아 태국 갖고 온 거야? 만수무강 하십시오. 하십시오. 쇼. 쇼. 아, 하십시오. 이거 씨앗은 우리 정글 갖고 가면 안 돼요? 기네스. 한 20일이면 잘하지 않나? 제10기 병만족을 위해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병만족장에게 다양한 사냥 기술을 전수해 주신 장대훈 교수님. 사바나 생존의 목표가 자립인 만큼 출발 전부터 각오가 단단한 7인의 병만족. 자, 이번엔 어떤 기술을 배워갈 수 있을까요? 와이자 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랩이 그래서 이 상태로 돼 있는 데에서 야생 동물들이 이걸 건드렸을 경우에 떨어지겠죠. 풀리면서 돌 무게는 내려가고 떨어지면서 이거는 감싸 올라가는 거죠. 진짜 무슨 산교육인데요? 예. 네. 이런 원리가 됩니다. 나무를 인위적으로 구부려서 나무 끝에 한 뺨 정도 한 뺨 정도를 하셔서 거리를 하시고 세팅이 됐죠 벌써.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든다. 오야. 오야. 굉장히 세네. 궁금한 게요. 사람들이 저쪽 멀리 있다가 네. 동물이 오는 거 보고. 인력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낚아채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3세 광주리가 있죠. 아하. 나뭇가지를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3세가 들어가면 3세가 들어오면 잡아당겨서 하는 방법. 근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는데 끈기와 이제 인내가 많이 필요하죠. 그치, 어차피 규환이가 안 자기로 했거든요. 아. 밤에는 사냥을 규환이가 하고 근데 규환이 지금도 조금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학생 시부터인데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제 시작해볼까요? 약간 한국판 시작도 안 했지. 실제로 신기하다. 총녀 이런 거는? 지나가는 길목에 위장해놓은 거지 형 그게. 걸어 가다가 여기를 이렇게 밟으면은 밟으면은 와 진짜 오차가 없구나. 자연과학 시간 같아. 그 간단하게 그 이런 나뭇가지들을 네. 꺾어서 양쪽을 뾰족하게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일자형 낚시를 만드는 말씀드렸거든요. 물고기 오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거 꺾을 때 네. 몇 번 돌려준 다음에 네. 매듭을 쳐야 되죠. 네. 진짜 처음이거든요. 이걸 던져놓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조금 이렇게 살랑 그렇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뭐 물살 때문에 왔다 갔다 조금씩은 알아서. 아. 제가 만드는 아주 최소형 낚싯바늘입니다.